30세 남자 닭띠 사주 관정합니다. 계모연 갑자월 임오일 이민시 경수 7 계해 임술 신유 경신 기미 무오 정사 병진 을묘 갑인 대운입니다. 임오일주가 닭띠 지달 말날 호랑이시에 태어났습니다. 임수일간은 큰 바다에 큰 한강 큰 물인데 알집니다. 지식이 있고 총명해 지혜가 좋아요. 이 수가 자월 한겨울에 태어났어요. 월지를 등에 신앙한 사주입니다. 튼튼합니다. 사주가 수가 월지를 포함해서 네 개가 있어요. 수가 많아. 그 신앙한데 설계하는 나무가 2개, 재물을 나타내는 화가 하나. 내 자식 갈로 직장을 나타내는 토가 없어요. 토이 사주는 토가 없으니까 토가 용신이 될수 있죠. 토가 대기를 하죠. 어머니는 하여튼 금이 하나요. 그 이사주는 뭐 토는 그 지장간 안에 토가 있기는 있습니다. 신앙하고 인원술 하국 제국이 형성돼 부자 사주입니다. 정년진 부자 사주인데 격국은 양인격이에요. 양인이라는 것은 칼입니다. 칼. 내가 칼을 잡고 있어. 그러면 이거는 경찰관, 병원 의사, 사법관 이런 사주가 될수 있습니다. 관성운이 오면은. 그리고 이 급제가 양인이요. 그래서 이 사주는 외양은 경야유한 듯 하더라도 내심은 무자비한 성격이 있고 가정이 좀 적막해요. 좌우충돼 있으니까 내 철을 극하고 있어. 일신이 조금 불완전해요. 그 도화가 있습니다. 내 처궁에 도화니까 처가 미인이 되고 이 사주는 처의 내조가 있는 사주, 처의 내조. 그리고 이모 일주, 이게 이제, 재성과 관성이 있어요. 정관도 있고, 정제도 있고, 이런 사주인데, 재관이 있는 사주요. 그래서 이 사주는, 뭐, 검찰, 양인격이니까 형벌을 맡은 사례예요. 그래서 검찰직, 경찰직에 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법관 사주가 될수 있는데, 양인은 강렬, 항포, 성급을 나타내고 인생 행로에 장애가 많아요. 그래서 불체수를 갑자기 스타가 된다든가 열사, 군인, 운동선수로서 이름을 날려요. 그이 사주는 칼을 잡고 있는 양인인데 관성운이 오면은 47세부터 관성운이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검찰 계통에 47세부터 57세 이 갈로군이 오면은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식신 급제예요. 부모 자리. 그래서 급제가 식신을 생하는 사주이기 때문에 평생 큰 도난을 당하지 않고 신강하니까 이 사주는 평생 부귀합니다. 식신유기 된 사주인데 평생 행복하게 신체 건강하게 덕망이 있고 행복하게 사는 사주예요. 조상자리 급제정인인데 조상 연주에는 차남일 가능성도 있는데 이복행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동업을 하면 안 됩니다. 이 급제가 좀 월지에 강하니까 정관이 도와야 돼요. 기토. 실은 이 사주는 관성이 용신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47세부터 대발 나는데 정관이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중에 기토 정관이 있어요. 내 처궁에. 그래서 좌우충되면서 이 기토를 투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직으로서 그게 출세할 수 있어요. 오중에 기토가 용신인데 토가 도우면은 토운이 오면은 대기를 합니다. 토는 숫자는 영오, 영이 제일 좋은 사주예요. 영오 노란 색깔, 여름에 대기라고 중앙, 이영 희엇이 대기래요. 화가 또 희신이죠. 화가 좋은데, 재성이 겨울이니까 따뜻하게 하면 좋아요. 인월술 하국이다의 부자 사주입니다. 하는 숫자는 27, 여름, 남쪽, 빨간 색깔, 니은, 디을, 니을, 티귿이 대기라고, 목도 좋아요. 수가 강하니까 설기된 사주이기 때문에, 목은 38, 파란색, 동쪽,
봄, 기역기역, 쌍기역이 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가 강하고 신앙하니까 목화 토가 되기를 한 사주요. 제일 좋은 것은 토, 정관, 기토가 제일 좋습니다. 양이나 소 이런 것이 오면은 제일 좋아요. 천의기는 뱀이나 토끼가 천의기입니다. 그래서 67세 대운이 천의기인 대운이고 내년에 계모연이 천의기인이 되고 3월달이 우리 묘가 천우기인이죠. 초는 조상자리는 친구나 동료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하는데 결과가 좀 좋지 못해요. 직업상 가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 30세인데 약간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항상 이사주는 친구 동료 배우자가 변하고 친구 동료하고 여러 가지 좀 불손 손실 이런 것이 많아요. 파산. 그 정관이 들어오면은 47세부터 싹 해결됩니다. 일지가 정제니까 처의 내조가 있는 사주요. 처가 굉장히 좋은 처가 올수 있고 상업을 하는 처예요. 도하니까 인기가 좀 있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 처도 미인이고. 자식자는 비긴 시신이니까 자식이 부귀한 자식, 학계나 교육계 이런 자식이 돌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말년에 재물이 되기를 한 사주예요. 그래서 47세부터는 그냥 대박이 재물 때문이에요. 대운을 보면 1세부터 16세까지는 수가 도왔어요. 계의 대운인데 수가 많은 사주인데 좋지가 않습니다. 16세까지. 어릴 때 급제 비견이에요. 그래서 역만대 이동수가 많았다 보통이고 17세 대운 임술 대운은 비견 편간이니까 이 대운은 좀 괜찮습니다. 17세부터 좀 운세가 좋아져요. 그래서 대학교 때는 좋은 대학에 인어술 학우 되면서 23세부터 재물운이 크게 도웁니다. 그리고 27세부터 36세 신묘대운은 정인대운이에요. 그래서 이대 신강사주인데 정인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실은. 어머니 운이 좋아 있는데 지식을 이용한 직업을 할수 있고, 36세까지는, 운세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자산 풍부하고, 대인, 군자, 군자, 이런 종교, 지식을 이용한 이런 운세예요. 학문성이 강한 그런 운세입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36세까지. 37세 병신대운은 역만대 이동수가 있어요. 그 이대운은 좋다고는 볼수 있어요. 편인이기 때문에 약간 많이 움직이는데 보통이고 47세 기미대운도 대박 납니다. 용신운이 와요. 이때 이제 대박 나는 거예요. 반환살 반향이고 벼슬 47세 때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손이 고매한 성격으로 되고 손실이 이익으로 변해요. 그 크게 높은 명예의 권위가 되기를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 57세 무오대운도 편간 정제니까 재물이 되기를 하다. 47세부터 재물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67세 정사대운도 정제편제니까 큰 재물이 들어오고 역마유 외국에 갑니다. 그리고 77세 병진대운은 편간인데 이대운 또 되길래요. 87세 대운은 을묘대운 또뭐 크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90세 이상 크게 부귀한 사주입니다. 원래 임인년은 비견 식신이에요. 그래서 인호술 하국 되면서 굉장히 운세가 되기는 합니다. 큰 재물이 들어오고 내년 계모연에는 급제 상관이에요. 도화대운이니까 내년은 약간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있어요. 인기는 좋아도 32세 나머지 34 34 올해부터
35세까지 운세가 되길래 35세까지 그게 되길하다. 그리고 원래 2월달 임민으로는 뭐 비견 식신이니까 인월수를 하고 되면서 운세가 되길하고 재물이 도웁니다. 여자 인연이 돕고 3월달 개모월은 급제상관 자기 마음대로 하는 도화달이에요. 그래서 인기가 많다. 4월달 갑진월은 식신 편간이니까 대기를 합니다. 대기를 하고 5월달 을사월은 상간 편제니까 천의기니에요. 이 대운도 대기를 하다. 재물이 도와요. 환상 이사주는 봄 여름에 대기를 합니다. 6월달 병월은 편제 정제니까 대기를 하고 7월달 정미월도 정제 정간 굉장히 대기를 합니다. 8월달 무신월은 편간편인 외국을 병력해야 돼요. 이동수가 있다. 8월달. 9월달 기유월이 정간 정이 굉장히 운세가 좋습니다. 10월달 경술월은 편인 편간 인월수를 하국대하여 대기를 합니다. 자, 11월달 항상 11월달 12월달은 물이 도우니까 좋지는 않아요. 보통이다. 신의 월은 정인 걸로 급제 괜찮아요. 그런대로 역마다 약간 이동수 있고 12월달 임자월은 비견 급제 좌우충 때리면서 철을 극할 수 있고 운세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전체적으로 의식주 학계 교육계 먹을법 식신이 도와주고 이런 의식주가 되기를 하고 인월수를 하고 되면서 결혼운이 있어요. 여자가 도울 수 있어요. 여자 원래 이민을 2월달 여름에 5, 6, 7월달 6월달에 여자가 도와요. 5월달 6월달 7월달 2월달부터 원래는 결혼운이 있습니다. 사주는 양년격인데 뭐 이모일주 신강사주고 재간상미격이 형성돼서 크게 이런 경찰직으로서 검찰 가는 사주예요. 그래서 47세 때 제일 대박나고 뭐 7월달 굉장히 좋은 일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항상 뭐 3월달 5월달 이런 신이 도와주는 달이에요. 그래서 뭐 인기도 있고 부자 사주입니다. 사주가. 그래서 식재관이 형성돼 이거 사법관 사주가 될수 있어요. 이 사주는 양인이 있고 해가지고 뭐 신앙하고 식신 생재되는 사주고 뭐 관성도 있습니다. 오중에 정관, 인중에 편관, 재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검사 사주예요. 검사. 원래 인허수를 하고 되면서 굉장히 좋은 일이 있습니다. 공망은 신유인데 유가 공망이네요. 연주 조상 자리가 굉장히 안 좋은 자리인데 공망되면서 전화 위복기입니다. 연주가 안 좋아요. 신은 안 좋은데 공망이다. 내년에 충됩니다. 충되면서 되기라고. 32세 때 공망 합되면서 오히려 길해집니다. 이 대문이 또 공망이죠. 유가 공망. 공망이니까 괜찮다. 37세 신유 경신 대운이 뭐 좋지는 않은데 공망이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대기를 하다. 공망은 충되면 좋아요. 연주가 공망이니까. 연주가 조상자리가 좋지는 않아요. 이게 공망이 돼서 오히려 직업상 가실 수도 있는데 공망되면서 사주가 괜찮아졌습니다. 공신이 공망되어 있기 때문에 임수 이건 오가 비인인데 뭐 몸을 하다 좌절될 수 있고 자가 있다. 압력이 있죠. 편생 말년은 뭐 원래는 재물이 안 떨어져요. 기인을 만나서 위험에서 벗어나고 남이 모르는 복력이 있고 원래는 도와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5월달 천득기인 그리고 이제 월득기인이 있죠. 월득기인 그래서 뭐
좀 신이 도와줍니다. 자, 오가 도하고. 오가 도하고, 뭐가 도하네요. 내인의 도하해고. 원래는 뭐, 역마는 아니고. 오가 내, 처궁이 도와요. 그래서, 처가 좀 미인 처가 도울 수 있고, 충이 됐어요. 도화충이니까 나쁘지가 않습니다. 도화충은 괜찮아요. 호렙이 살은 없습니다. 그래서 문찬성이 있으니까 뭐 학문을 좀 해요. 지혜 있고 총명하고 문체가 있고 풍류를 즐긴다. 원래 이런 학문을 좀 잘합니다. 원래. 그리고 이 사주는 그 화가용신이에요. 그 남양집 그리고 풍수에는 남쪽에 가 살면 좋고 저층보다 고층 고층이 좋아요. 햇빛이 많이 드는 풍수. 그리고 닭띠니까 북서 쪽이 좋은 방향이에요. 반환살 방향인데 잠자리 방향은 93년생이니까. 피해야 할 잠자리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잠이 안 좋아요.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93년 남서 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 됩니다. 남서 쪽으로. 그래서 동북 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좋아요. 닭띠는 북쪽으로 자면 좋아요. 동북 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뭐 화가용신이니까 내가 태어난 데서 남쪽이 좋고 햇빛이 많이 드는 그런 창문 풍수가 좋아요.